지금 시간이 11시 44분, 45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래포구에 도착해서 지금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소래포구 난전에 손님들은 완전 넘쳤습니다. 오늘이 토요일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낮 11시 45분 46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은 어느 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지금 다 나가고 오후 5시, 4시 돼야지 이제 배들어오는 시간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나가고 있네요. 저 다리 밑에 한번 앉아있는 분은 망둥어 낚시하는 겁니다. 여기 월곶 한번 시장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지는 키로에 10,000원, 3키로에 20,000원 이렇게 준다고 그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큰 거는 더 비싸겠죠? 예. 계시다 하셨구만. 이거 10,000원짜리 줬네요, 저런 거. 20,000원. 싫어 안 했는데, 했는데 안 했다고. 아니, 아니, 이건 아니고. 예, 사장님. 요 소라들 있고. 그러면 이건 꺽두거라는 거네요. 예. 작은 거는 3kg 20,000원, 큰 거는 키로 10,000원 그렇게 합니다. 오늘 돌게가 좀 많네요. 돌게가 좀 많은 편이네요. 네. 돌게 3kg 20,000원, 요 묵은 거 큰 거는 키로 10,000원. 여기다 돌게 있으시네. 돌게다리, 돌게다리. 네, 돌게. 떨이 꽃게, 꽃게 좋다 저런 거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럼 좋네요. 15,000원이구나. 필요해. 예. 예, 예, 섞여 있네요. 와, 전어가 여기 이래 나와 있네. 여기 전어 이런 건 어떻게 가요? 25,000원 필요해. 사이즈 좋고 좋네요, 지금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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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산. 예. 꽃게. 오늘은 요래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예. 숙회만 골라주면 안 돼? 숙회가 여기 있어. 거기랑 다 안 돼요, 그냥. 예, 숙회. 3만원, 한마 4kg 한 마리에 3만원. 언니 오셔. 그렇구나. 겨우나 많이 줄게. 예, 똑같죠, 다 봐도. 똑같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달라요? 피부색, 피부색. 색깔. 아, 새우, 새우. 아, 그렇구나. 좋아하셔, 엄마. 예. 예, 유튜버예요. 예. 떨려봐. 예. 오늘 와서 좀 걸으네요. 가격은 똑같아요. 4kg. 4kg 한 마리. 예.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먹음직스러운 꼴뚜기가 키로에 10,000원이네요. 예. 먹음직스럽한 꼴뚜기. 이건 추억의 광둥어죠. 지금 새우장이 많이 섰네요. 젖새우장이 많이 섰습니다. 전에보다 거의 젖새우장이 많이 섰어요. 가격은 같습니다. 가격은 같아요. 예, 13,000원, 10,000원 들었네요, 지금. 꽃게가? 꽃게는, 꽃게, 아니, 새우가, 젖새우가 많이 지금 장이 열렸어요. 이거 전부. 15,000원. 15,000원 가지고 15,000원. 젖새우 맨 처음부터 팔기 시작하신 분들이네요. 여기. 여기. 오늘 이제 전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같고. 이건 3만원. 예, 지금. 이 새우, 젓갈 새우가 지금 많이 퍼졌습니다. 전부 돌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네요. 새우 위주에서 가격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예. 요거는 1kg에 4kg에 20,000원. 그러니까 요거는 키로에 5,000원. 그렇게 치는 거네요. 중화새우. 1kg에 25,000원. 2kg에 25,000원. 꽃게 가격이 좀 내려가긴 했어요. 여기도. 2kg에 25,000원. 근데 이제 살은 게 위에 있고 죽은 게 있는데 죽은 거는 잘못 담으면 이제 고기 좀.
물상 선도가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지금 새우가 중화새우, 젓갈새우로 많이 좀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가자미 저런 거 25,000원. 네. 아니 불만은 달달한지 날은 오늘 뜨겁네요. 이건. 새우는 3만원 똑같습니다. 네. 이 가격 쭈꾸미 이러네요. 15,000원. 2kg에 25,000원. 예. 진영수산입니다. 진영수산. 제가 이렇게 소래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리는 이 사장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 이건 얼마짜리예요? 아, 이거는 지금 15,000원 팔고 있습니다. 15,000원. 그러면 낮은 거는 아까 13,000원 말씀하시는 예, 게 있던데. 13,000원 주고 이게 이제 원래는 15,000원짜리인데 예. 한번 하나는 13,000원 주고 예. 한 달 안에는 이제 15,000원 파는 아, 거죠. 아, 예, 예. 원가로 한번 파는 거고. 아, 그러면 내가 그냥 어? 그러시구나. 예. 여기는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요 찌개발 안 자른 거를 값싸게 좀 해, 값싸다는 건 좀 표현이 잘못됐고요.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게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요 자체가. 요건 지금 어떻게 가요? 새우요? 새우는 23,000원. 23,000원 똑같네요. 요 자체. 그리고 13,000원 파시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어떻게 가요? 좋은 거는 15,000원이요? 네. 15,000원, 시세는 18,000원, 15,000원. 예. 시세, 이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알 같은 거 장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제 알도 좀 차기 시작하고, 쑥게, 이렇게 된, 요거는 암깨? 요것도 암깨? 네, 암깨. 암깨? 왜 색이 달라요? 색은 장 색깔은 먹이에 따라서 틀려요. 아, 그런 거죠? 한장, 예. 한장, 목장 있듯이 내가 먹이에 따라서. 예, 먹이에 따라서. 예. 까맣게 예. 요런 거 왜 제가 여쭤보냐 그러면 일부러 이거 아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장 색깔이 이게 변해서가 아니고 먹는 먹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요 지금 대짜가 큰 거 숫게는 18,000원, 암게는 15,000원인데 암게도 살이 많이 오르고 이제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숫게가 가격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믿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진짜 이해관계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 예. 소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000원이에요. 15,000원? 네. 예, 15,000원이면 뭐 시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생합이요? 생합은 15,000원, 큰 거는. 요건 원래 비싼 거고. 네, 그 다음에 요, 저, 홍가리는. 만원도 하고, 뭐 8,000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뭐야. 수입산 저거죠? 네, 수입산 메카. 요건 싸잖아, 대신. 네. 예. 7,000원, 8,000원. 예,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은 난전에 구경하시고 오실 때 편하게 여기 와서 하시면은 이게 왜냐면 이게 13,000원에 사시잖아요? 13,000원에 사셔도 여기는 박스를 해준다고요. 저 박스를 무료로다가. 근데 난전에도 이거 팔아봐야 13,000원, 15,000원 하면서 2kg에 25,000원 팔고 그러는데 박스는 내가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소비자 입장에서 낫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뭐 다른 그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진영 수산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이거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편하게 해주시니까 요 갑오징어가 엄청 크죠. 근데 요거는 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거라고 그러나요. 제가 말레이시아 엄청 오래 했습니다. 제가 여행업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가격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큰 거 이런 거는 얼마나 가는 거예요? 35,000원인데 3만원 받아요. 3만원. 35,000원에 3만원 받고 이 작은 거는 이제 무게마다 다르고. 35,000원, 15,000원 파는데. 아, 말이다. 네, 예. 주고, 예. 여기는 요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있으니까 오징어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런 거 지나다니시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옆집에는 아직 잘 몰라서 이제 새우 같은 거 이렇게 팔고 계시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집이에요. 요 제가 오면 한 번씩 그 들리는 여기는 해 종류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뭐 화로는 저는 별로 여기는 그래 관심이 여기 와서 드실 분 드시고 근데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어가 오늘도 2만 원이면은 굉장히 뭐 좋네요. 2만 원에 손질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해 먹어보고 믿음이 가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지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거 낙지는 4마리 만 원. 근데 이거 낙지는 다 중국에서 그거 들어온 겁니다. 수입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국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듣고 사장님이 국산 나오면 더 비싸지 그런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국산은 항상 비쌉니다. 뭐 저렇게 활낙지가 요즘은 낙지 들어오는 게 거의 다 중국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예. 네, 여기 소래포구 만선횟집에서 보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턴해가지고 여기 뭐 언제까지 이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 여기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떡 요런 게 지금 세 팩에 입점 납품 중 롯데 슈퍼 들어가고 근데 여기 세 팩에 만 원이에요. 아, 세 팩에 4천 원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사장님이 자꾸 막으시네. 여기 이거 너무 먹음직스럽고 좋네요. 좋은 거 다 막으시오 사장님이. 보세요 한번 요 보고 저도 지금 4,000원어치를 세 팩을 골라야 됩니다. 여기 호박떡도 먹음직스럽게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여기 들려가지고 한번 이래 보세요. 고르고 고르다가 호박, 그다음에 찰떡, 그다음에 찰떡으로 만든 저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제가 골랐습니다. 야, 맛있게 먹겠습니다.